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문화 교류 행사인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오는 25일 경주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한중일 각국에서 선정된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가 마련돼 동아시아 문화 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찬란한 신라 문화, 실크로드로 이어지다를 주제로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이 오는 25일 저녁 7시 경주 월정교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경주시립고치대와 합창단, 극단 등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신라의 태동부터 경주의 번영, 평화의 시대, 과거와 현재, 삼국의 만남, 새로운 문화, 희망찬 미래 등을 무대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중일 문화교류 행사로 올해는 중국 진안시와 원저우시, 일본 오이타현에서도 열립니다. 중국과 일본 행사 개최 도시를 소개하고 각국 예술인들의 공연 모습이 담긴 영상도 상영됩니다. 경주시는 이번 행사가 동아시아 문화 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동아시아가 함께 번영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원래 우리 경주시가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중일 3개 도시와 함께 좀 다양한 문화 축제를 통해서 아시아의 평화 또 우리 자랑스러운 경주의 문화 역량을 아시아 각국에 과시할 수 있는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 예술제와 삼국 공동 문화인 등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도 오는 11월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문화 상생협력 심포지엄을 비롯해 주류 문화 축제, 한중일 건축 양식 홍보관, 전통 양식 포럼 등 다양한 학술 행사도 마련됩니다. 헬로 TV 뉴스 신병균입니다.